안녕하십니까. 부산 장정복싱체육관 관장 박영호입니다. 오늘은 그 장정구 챔피언을 모시고 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싱 선수들이 그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제 여자들 관계에 대해서 이제 형님이 이제 좀 몇 가지 좀 질문하려는데, 어떤 관장들은 그 시합을 찍어야 여성들 관계가 그 괜찮다는 관장이 있고, 또 어떤 관장은 그렇지 않다는 관장이 있는데, 우리 챔피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님, 그 시합 전에 우리 운동에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전에 그 시합에 들어가면은 그 여자들과 그 성관계에 대해서는 형님은 어떤 쪽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예. 그 내 입장에 볼 때는, 네. 운동을 하면서 그 무슨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 네.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니, 시합이 이제 한 달 전에 만약 한 달 전이라도, 네. 문제는 없는데, 아. 정신적으로 이제 좀 오는 거죠. 무슨 쉽게 말하면 이제 여자와 관계를 했다, 그 하고 나면 아 내가 했기 때문에 힘 빠진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거지. 그거 뭐 간단하게 하는 거야. 뭐 컨디션 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아, 좋을 수가 있다. 네. 아니,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만약 시합이 한 달 전이든가 보름 전이든가 그 여자들과 이제 그 관계 만약에 갖는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뭐 그 전문 나이니까, 네.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내만 즐기는 거지. 아, 형님만. 예. 아. 내가 방은 따르니까, 따로 자니까, 내가 몸이 뭐, 또 무슨, 가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옆 방으로, 집사람 방으로 가고, 그니까, 시작 끝나고, 관계를 하되, 이거는 내만 간단하게 하자라고. 간단하게 하면, 그럼 끝나면 간단하게 하고.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형님 맨날 이제, 뱀탕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 젊은이 혈기 왕성하다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성관계인지 그렇게 가지고, 형님만 간단하게 가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 형수님이 만약에 시합 전에 한 2주 전이라도 많이 덤비면, 그때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건 없고. 그거는 내 위주요. 아. 그, 내가 뭐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그 방 가가지고, 그냥. 네. 아, 이제 시합 끝나고 할 테니까, 예, 예. 요거는 내만 간단하게 힘을 쓰면 안 되니까. 아, 예. 아, 그거는 무슨 그 성관계 한다 그래, 그 힘을 다 빼는 거 아니고 내가 간단하게 내만 하고 또 운동. 그래, 형님 먼저 그 운동은 잘 된다고 그래. 여자들과 성관계 쪽에서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지? 아,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 무리 안 하는 선에서는 괜찮다고 봐야지. 옛날에 그 챔피언들이 그 이제 여자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타이틀 뺏긴 경우가 좀 드러나 있었다는 거지. 나는 안 뺏기는데 뭐 하고. 그럼 형님은 이제 완전 이제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그 나는 하는 거 아무 상관 없다. 그 대신 이제, 네. 체력 소모 안 되게끔 해야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자위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냥 가볍게. 예. 그런 건 이제 운동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운동하는 지장 없지. 뭐, 뭐 무리하게 했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안 좋잖아. 그렇죠. 정신적으로 자기 본인 스스로 괜찮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어저께 내가 힘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역효과 일어나는 거지. 간단하게 뭐 이제 내만 즐기고 시작 끝나고, 네. 할 때는 그때 같이 하더라도, 네. 지금은 네가 일을 해달라. 네. 그럼 집사람이라는 사람이 이해 안 할 사람 어디 있어? 중요한 것은 운동인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는 그렇게, 나는 사실 그지만 아니라 시합 하루 전에 나도 그 행동도 있어. 그런 것도 있네요. 집사람은 지방에 지방으로 내려오잖아. 네, 네. 집사람은 딴 방을 못 지우잖아. 네. 내 방에 자야 되니까. 그 내 방 있을 때 나는 시합 하루 전이라도 이야기를 해. 여보, 내가 간단하게 할게. 그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해. 그럼 그건 시합 되잘 때. 아, 그래가 시합 이긴다. 그게 혹시 몇 차 방 어쩐 때입니까? 아, 결혼하고 났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후는 지방에 시합할 때는 다 했다고 봐야지. 아, 그러지. 뭐. 야, 그래도 농면을 하시다, 그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지? 아무, 그, 자기 마음가짐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 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네. 그럼 편하게 가지느냐, 뭐, 체력 소모를 많이 하느냐가 틀리겠지만, 아. 그렇게 나는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집사람한테. 네. 간단하게.
내 위주로만 하자. 이렇게 시합 끝나고 같이 놀더라도 그럼 간단하게 하면 건너 시합도 돼 있다. 아. 잘 나 지방에 시합할 때 거의 다 그래서 결혼 끝나고 나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도 하이팅 합시다.